간단하게 더빙할 수 있으니까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옴뚜깡입니다. 올드카 생활TV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무료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하는 법, 클로바 더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문구를 음성으로 변화할 수 없다면 오디오북부터 유튜브까지 활용할 필요가 많습니다. 네이버 클로바 더빙은 다양한 성우의 목소리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어 사용 문구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클로바 더빙 접속 및 기본 설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PC 구글 크롬 기준이고요. 화면은 제 PC를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접속한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클로버 더빙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럼 맨 위에 이렇게 클로버 더빙을 뜰 텐데요. 자, 해당 주소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접속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요. 자, 무료로 시작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일단 이제 네이버에 로그인이 된 상태여야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요.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다면 로그인을 별도로 하셔야겠죠?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요. 새 프로젝트 생성을 누릅니다. 요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되고요. 자, 프로젝트 명을 입력하시고 생성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 보면 생성명, 제가 테스트라고 만들었는데요. 여기 프로젝트 명이 뜨고요. 자, 왼쪽에는 영상단 관련 내용들, 오른쪽은 음성단 관련 내용들, 밑에는 타임라인, 이렇게 화면이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네이버 클로바 더빙 음성 변환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화면 보면 동영상 추가라고 있고요. 자, PDF 이미지 추가라는 화면이 있는데 이 동영상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자, 동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뭐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누르게 되면 영상에 음성을 입히는 거고요. 전 영상 없이 그냥 음성만 만드는 걸 할 테니까요. 요건 배제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텍스트를 입력하는 창이 있는데 여기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데 입력한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뭐 챗GPT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입력이 끝난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전체 보이스라고 나옵니다.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자, 전체 보이스가 뭐가 있는지가 쭉 뜨는데요. 지금 현재 347개로 나와 있는데 계속 네이버가 업데이트를 하겠죠. 자, 카테고리가 있고요. 밑에 보면 필터가 있는데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필터들을 보면은 다양한 조건으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뭐 남성, 여성을 할지,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나이대인지 이런 것들 다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대를 설정하게 되면은 지금 347개인데 이게 줄어서 점점 줄겠죠. 지금 105개 정도 나왔는데요. 더 선택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해당 필터링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하나씩 들어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왼쪽에 있는 별표를 눌러서 즐겨찾기 누르게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즐겨찾기 된 이제 성우들 영상이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닫으시게 되면은 자, 화면이 이렇게 뜰 텐데요. 기본으로 설정된 성우가 있을 때 이 화살표를 눌러서 보시면은 자, 신규로 추가한 즐겨찾기를 포함해서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까지 추가한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미리 듣기를 들어보시면은 이제 이 성우의 목소리로 이 텍스트를 한번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발음이 나오는지 내가 원하는 그런 목소리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더빙 추가를 누르게 됩니다. 플러스 써 있죠.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다 끝나게 되면 위에 있는 텍스트가 없어지면서 이 타임라인은 이동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음성이 짧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화살표 앞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자, 해당하는 글자가 이런 타임라인에 맞춰서 음성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미리 듣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 수도 있고 요게 끝나게 되면 프로젝트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음원 파일을 이용을 해야 될 테니까요. 자,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자, 무료 사용 용도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확인하시고 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자, 음원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뭐 개별 파일을 받을 거냐 전체로 한꺼번에 받을 거니까 판단하신 다음에 하면 되겠고요. 음원 파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식을 뭘로 할지 나오는데 보통 MP3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둘 중에 아마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파일로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이나 이미지 없이 음성으로만 변환된 파일을 받기 때문에 MP3나 WAV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영상이나 이미지와 같이 받게 되면은 파일 형식이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할 경우 체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제거공 재편집되거나 유료판매, 재판매 대상은 무료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X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X 표시는 사용을 아예 못한다는 게 아니라 유료를 구매해야지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무료가 뭐가 되냐, 유튜브 채널이나 SNS나 웹사이트 등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 음성을 통해서 뭐 재강을 한다든지 공중파 케이블이나 라디오 등에 나올 수 있는 음성이라든지 뭐 콘텐츠 같은 별도로 이용하는 유료 판매 콘텐츠들은 무료 서비스가 안 되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무료로 이용한 경우에는 자, 워터마크와 설명란
아니면 자막과 설명란, 제목과 설명란 중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출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기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설명란에다가 자세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클로버 더빙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로버 더빙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뭐 무제한으로 되진 않습니다. 무료 사용량은 매월 5개 프로젝트, 20회 다운로드, 15,000자 글자 수가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월에 지급된 모든 사용을 소지한 경우 추가 무료 사용량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매월 1일마다 갱신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유료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go.